혁신이냐 시장 파괴냐 택시업계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타다 서비스 기억하시는지요? 플랫폼과 기존 산업 사이의 갈등은 의료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가 대표적인데요. 성형외과 병원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연결해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대표가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플 내 의료 상품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판매 가격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소개, 알선, 유인 또는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유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수수료 같은 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자를 한 명 소개해주고 그것의 대가로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인행위에 저촉이 되는 거죠. 실제로 강남언니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18년 유사업체의 불법 판결 이후 이와 같은 모델을 폐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수수료 없이 의료 광고를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이는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법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의료 광고 심의는 정부가 전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산하 자율심의기구에 위임한 상황입니다. 무엇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까요? 의료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서 그 의료기관을 오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치료효과를 말할 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현재 많은 광고들이 이 부분이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엇이 오인인지에 대한 해석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전문심의위원, 의료광고심의라는 자율기구에 맡기고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복지부의 해석보다 더 까다롭게 재단하고 있어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 규율보다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 가이드랑 대한의사협회 자율심의 기준 가이드를 보면 공통적으로는 거짓 광고랑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이드에서 그 몇 가지 기준들을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료 광고를 만드는 주체인 그 병원들이 종종 헷갈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협회는 시장의 질서 유지와 피해자 발생의 최소화라고 설명합니다. 여타의 상품 광고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규제와 의료 광고에 대한 규제는 그 수준이 엄격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인 경우는 그 피해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있겠고 심리적인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있겠죠. 하지만 의료 광고는 그 대상이 인체에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오인하여서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소비자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비급여 가격 기재, 치료 전후 사진 사용, 치료 후기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법상 합법성을 검증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강남언니 같은 저희 같은 광고 플랫폼도 명확하게 이 의료 광고의 금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의료 광고를 제대로 검수를 하고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 광고에 기재하는 것,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치료 전후 사진을 쓰는 것, 세 번째는 유저 후기도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그 모두 규제가 없다, 즉 합법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급여 진료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 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이 허위 정보인 경우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면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자율심의 기준을 보면 그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적시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저가의 덤핑 광고들이 횡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것 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은 불허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이미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알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부 가이드에는 그 치료 전후 사진에 대해서 의료 광고에 부작용과 경과 기간을 적시를 하고, 치료 전후 사진에 나오는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인 경우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걸 허용한다. 자율심의 기준에서는 시술 전후 사진 게재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부도 유권에서 그랬지만 사진의 어떤 객관성이나 동일 조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너무나 훌륭하고 앱들이 많아서 촬영할 때부터 이미 많은 게 부정되기 때문에 이게 편집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사진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가공된 조작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저희가 외부의 포렌식을 맡기지 않는 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쉽지 않고, 수사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종 강남언니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앱에다가 후기를 쓰는데 병원의 의료 광고로 오인을 받고 또 지적을 받는다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저가 그 병원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후기를 쓰는 거는 의료 광고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험담에 대한 것도 되게 첨예한 부분인데요.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 경험담을 제외한 비의료인에 의한 모든 경험담은 전적으로 의료 광고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냥 본인의 경험을 그냥 소개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조건을 정했어요. 복지부랑 세부적 입구를 처음 공개를 할게요. 첫 번째,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면 의료 광고로 본다. 두 번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정보가 들어있다면 의료 광고로 본다 라는 것이 지금 최소한의 조건이 되겠고요. 좀 구체적인 조건들을 지금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언니를 비롯한 미용의료 플랫폼은 현재로선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즉 의사협회로부터 직접적인 규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상을 모든 매체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플랫폼이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면 이 플랫폼에서 느끼는 자체적인 우려라기보다는 소액 광고를 플랫폼에 많이 하는 중소형 병원들이 의료 광고를 만들 때마다 별도의 심의 수수료를 좀 부과해야 한다는 점도 병원들한테는 다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심의가 끝난 심의피를 받은 것은 3회까지는 연장될 수 있고요. 한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합니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될 때에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보통 최근에 인터넷 광고인 경우에는 제작비가 보통 수십만 원에서 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의비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거짓 의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라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의료 광고의 금지를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랑 심의기구 사이에 가이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투명하고 일관된 정보를 보여주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룰을 지키면 다 될 일이에요. 룰을 지키지 않는 건가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많은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또 건전한 시장 질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자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